경찰계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현장에 지금 일문일답을 좀 연결하고 말씀 이어가 볼게요. 조국 교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방되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또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을 하나요? 아니면 네. 네, 다음 질문. 네, 동아일보의 유근영 기자입니다. 네. 저 민정수석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그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앞에 연합뉴스 강병수. 네,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입니다. 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도 그 많이 거론이 되던데요.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MBN 윤범기 기자. 네, 저 MBN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 교수직이신데 이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간 중에 뭐 수업 문제나 교수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뭐 제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그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 그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주일보 벽영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민정수석으로 언제 발탁 요청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다라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강원일보 유병욱 기자입니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문제인데요. 뭐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특히도 조국 우리 그 임명자님의 그 소신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이 문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검찰의 반발도 심하고 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당선되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 저희 입장 이전에 그 두 분 대통령님의 발언이나 책을 보게 되면 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그 비리수사처가 제정될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한상으로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소신은 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소신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님께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다른 수석님 질문 있으신가요? 내려가겠습니다. 네. 소통하고 젊어지는 청와대 그리고 언론과 이제 친밀해지는 청와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기자회견 형식도 이제 일상적인 방식. 네. 지금 뭐 이제 인선에 대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각 이제 수석 비서관 임명된
수석 비서관들이 뭐 수석 비서관들은 뭐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될 때 공식 임명장 받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 아무래도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실제로 그랬으나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을 좀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또 핵심만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앞서 정 의원님 말씀 듣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앞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문제가 나오자 그 질문이 나오는 도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바로 잘라서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미 소신이 서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지휘를 하지 않는 게 그렇죠. 민정수석인데 그동안을 해왔다라는 그 관례 때문에 그렇죠. 기자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네. 거의 무식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한 대 얻어맞은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아마 우병우 증후군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네.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서 조국 교수를 이제 민정수석으로 네.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론은 상당히 그 개혁을 힘을 실어주는 입장인데 그 단단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혁파해갖고 검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느냐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겠죠. 네. 손 변호사님께 네. 여쭤볼게요. 이 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 과거 정부도 있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을 개혁하려고 강금실 법무장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네. 기수 파괴 그리고 최초 여성 장관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붙었지만 결국 검찰 내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내세워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소신을 보여왔고요. 또한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옴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 아이디어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전에 그 학자 시절에 이제 그 했던 그게 단순히 공수처를 설치하자가 아니라요. 결국 국회의 통제를 말했습니다. 즉 공수처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국회를 통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 공수처를 통한 국회의 검찰 통제라는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청와대가 어떤 검찰 개혁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 국회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통제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하자 라는 네.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의 그런 숨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기소권 뭐 분리라든지 이런 조정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국 교수는 굉장히 좀 검찰에 좀 힘을 빼는 쪽에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이 이번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정책으로 방향으로 국정 방향으로 설정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검찰 입장에서 사실 그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위치하고 있고 또 그 민정수석을 매개로 해서 청와대, 즉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영향력을 네.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의 의도는 또 민정수석을 통해서 또 정치권으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이겠는데요. 이번에 그동안의 그 민정수석의 그런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그 비합리적인 그런 행태가 없어지고 네. 새로운 그런 그 형식으로 민정수석의 역할이 자리매김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혼란이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만드는지까지 네. 봐야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네.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그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네.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볼 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국 교수 관련,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짚어볼 텐데 일단은 앞서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의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나머지 두 분 중에 하실래요? 아니면 정 의원님 일단 발언권 신청하셨으니까
일단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 의원님부터 하시죠. 네, 그 좋은 취지인데요. 네.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민정수석이라는 그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에 민정수석 자리가 있으면 네네. 결국 청와대의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게 개혁이 됐든 농단이 됐든 열려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비리를 조사하고 발번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라면 결국은 민정수석 자리 자체를 네.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최 교수님 얘기 들을까요? 네, 네 저는 저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을 저기에 앉힌 거는 검찰 개혁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무라고 봐요. 검찰 출신들이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와야 그 조직을 제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조국 교수가 예전부터 계속 검찰 개혁 얘기해 왔었고요. 본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소신이 맞기 때문에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네. 외부 눈치 안 보고, 네. 그리고 인맥도 사실은 검찰과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결국은 검찰 네. 개혁을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 마저 들을게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얘기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귀담아 들었던 대목이 뭐냐면 참여정부 시절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정부 시절에도 검찰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갈등만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강조한 부분이 고위공직자 이제 수사처, 그러니까 이 고비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또는 검찰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을 돕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역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저는 그렇게 기능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공수처 생기게 되면, 네. 또 검찰의 전체 그 인력풀도 좀 늘어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을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측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일단은 메시지로 오늘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